낼 수 있을까요? 특별한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요거는 이제 감초고요. 양파, 다시마, 고추, 파 조금 넣으시고 멸치도 조금 넣으시고 한 20분 정도 끓여드리면 아주 맛난 간장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만능 간장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 재료를 넣고 만든 간장의 경우에는 다른 성분과 외부의 온도 등에 따라서 금세 변질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주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벌써 다 끝났나 봐요. 아까 이제 이렇게 우린 간장을 이렇게 다 여기다 이렇게 체에 받쳐서 곱게 해놓고 쉽고 간편하게 만든 만능 간장. 그 맛이 궁금한데요. 제작진이 직접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맛이 어때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명인이 만드는 건 더 맛있겠죠. 엄지척에서 하는 두 번째 실험. 만능 간장과 국간장의 본격 맛대결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서 만능 간장 만드는 거고 요거 이제 시장에서 파는 맛간장이에요. 요거 두 가지로 이제 음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맛이 괜찮은가. 오늘의 요리는 바로 닭볶음탕인데요. 온갖 재료를 썰어 간장에 넣어줍니다. 양념을 장을 만들어서 갖가지 재료로 만든 양념장. 나머지 양념을 위에다 이렇게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달기 익기만 하면 닭볶음탕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만능 간장, 또 어떤 요리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이제 이렇게 간장을 만들어가지고요. 나물도 무쳐 먹고, 찌개도 하고, 몇 국도 끓여 먹고, 이 간장으로 다 음식을 해요.